셀러니 여러분, JJ 플리입니다. 지난번에 그 지니 한 거 보면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 진짜 역대급이 역대급. 호텔 역사상 한 획을 모았어. 앙? 자, 그래서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한번 본격 JJ 인간 자스민 만들기. 저희 젤리니 분들이 항상 제이 언니 제스민 닮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디즈니가 연락을 어떻게 해? 네, 의상도 준비했어요.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코스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짜잔! 오! 너무 보컬 아니에요? 제스민. 이거 제일 중요하지. 제스민 가발. 어때요? 누구랑 싸우다 오신 거 같은데요? 후디미야, 이리 와봐. 너무 큰데? 근데 나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우리 집에 클렌징 오일이 있을지. 아니, 저 많아요. 삥! 지우는 것도 아, 진짜. 네, 시작해볼게요. 자, 저는 그 목요일이면 먹방을 찍을 예정입니다. 뭐 드실 거예요? 엽떡에 허니콤보에 초롱초롱 호박에 밥도 먹어야 되고 라면에 김밥도 먹어야 돼. 너 아무리 타볼 때 일단 파데를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원베이지 컬러. 이거 새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못 써요. 너무 어두워서. 딱 센 파데요. 근데 저 하얘졌어요. 발라보면 알죠. 착 붙! 하얘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파데 색깔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져가세요? 앙? 눈썹. 마몽드 내추럴 오토펜슬 아이브로우 딥브라운 3호. 네. 자스민은 거의 다 눈썹이거든요, 파랗이. 어, 그래요? 두꺼우면서 산이 조금 있는. 아니 근데 그 막 외국 언니들 보면은 눈썹 완전히 막 결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헤어젤 있잖아요. 뭐 헤어젤을 눈썹에 바르더라고요. 그걸 빗으면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저번에 또 어디는 눈썹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라이를 했어요. 가진 것들이 좋은 거거든. 근데 원래 메이크업 하려면 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양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맞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살이 많아야 되듯이. 오! 눈썹 자기주장 강해졌어. 그다음에 고글리라는 애가 만든 21호 네. 컨실러예요. 눈썹 결을 좀 정리해줄게요. 저 근데 저 이거 가능해요? 쌤은 얘보다 자스민 같이 생겼어요. 큰일 나. 전국의 자스민 팬들. 본 라이크 디스 파데. 응, 근데 파데 받았잖아요. What? 제쌤의 명언. 파데는 한 번만. 그 외 쌤 있잖아요. 네. 푸쉬업에도 종류가 있죠. 어, 그쵸. 그거예요. 오! 쌤 입체감 생겼어, 얼굴에. 어? 그러네? 우와! 아나스타시. 소프트 크림이에요. 우와! 되게... 이거 요가 매트 재질. 어?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컬러 되게 많은 것 같아. 완전 쌤이에요, 이거. 작년에는 뭐 했어요, 할로윈 데이 때? 저요? 네. 슈렉.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골드를 얹을 거예요. 오, 골드. 오, 되게 신기하다. 진한 컬러로. 오, 이렇게 닫아줬어요. 오, 아. 오, 심장마비. 닫다가 놀랬나봐. 와, 진짜 자스민 같아. 완전 가장 중요한 아이라인을 안 했습니다. 아이라인. 뭐지? 뭐지? 이거 뭐지? 뭐지?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콘테 컬러입니다. 자스민 아이라인 후전. 우와, 대박. 와, 진짜 장인의 손길. 손을 떼지 않았어. 손 재주가 있어야 돼. 쌤도 운동 잘하잖아요. 엄마가 채우면 더 분위기가 있어 보여. 언더를 하게 되면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섀도우를 한번 눌러주면 안 번집니다. 아... 이거 뭐야? 한 거 안 한 거? 완전 달라요. 피가 확 달라져요. 좋았어. 어, 눈이 얼굴에 반이야. 여러분, 이게 홀리 클라스예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왔어요? 아, 우리 쌤 고데기 하나 여기 또 데여가지고 미쳐버리겠어. 선생님 오실 줄 알고 제가 외국인 속눈썹도 구해놨거든요. 눈 못 뜨는 거. 우와. 오늘도 앞에 안 보일 예정이에요. 아, 쌤이랑 나랑 9살이나 차이 나는 게 좀 웃기지가 않네. 누구 문제인 거야, 둘 중에? 둘 중에 내 문제지. 아니야, 홀리는 어려 보여요. 그래요? 홀리는 진짜 화장 안 하고 있으면 애기 같아. 대박이죠? 팔락팔락. 어떻게 이걸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쌤 배낭 메고 등산 가서랑 똑같아. 나도 어떻게 저걸 메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가서 먹어야 저거. 되니까. 아니 발이 아파서 등산도 못 가고. 아 러닝도 등산은 좋지. 집 앞이라도 좀 걷고 싶어. 이런 말이 홀리 입에서 나오다니.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 내내 집에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네. 얹습니다. 합승. 또 눈앞에 뭐 하나 생겼어요. 나는
떡볶이. 와, 저 너무 예쁘다. 미쳤다. 이거 봐요. 오, 앞쪽에 이거 하니까 또 완전 달라졌어요. 내가 이런 쌤 얼굴이라는 이런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거 나한테는 쉐딩인데 쌤한테는 파우더네. 잠깐만, 이거 안 된다. 어떡하냐? 뭐 한 팀에 그냥 파우더로 할게. 로맨님, 이 광고를 제이제이쌤하고 파우더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젤리니도 불러서 이거 보여줘야 돼. 마호가니. 이 색이요. 오, 엄청 어두운데? 안 펴져 보이지? 가슴 메이크업 특징이 쉐이딩 여기 광대 있잖아요. 거기 또 짠! 이런 색깔. 우와! 우와, 오졌어. 어떡하냐? 진짜, 와, 이런 펄을 블러셔로 쓰는구나. 전 못 발라요. 와, 콧대 재생산. 영화판 자스민보다 더 센 언니 됐어요. 자스민 흑화 버전이죠. 이거 뭔지 아시죠? 저도 하나 있어요. 완전 진할 것 같다, 컬러가. 와, 미쳤다. 어떡하냐? 메이크업 하면서 덕질하는 느낌. 이거는 아리따움 글로우업 애플립 틴트 재즈. 오, 와, 오졌어. 쌤. 와, 진짜 자스민 같아. 어떡해? 쌤, 공주가 혹시 된다면 꼭 저를 옆에 붙어다니는. 아, 여기 그 지인이 하면 대박이었을 텐데. 이런 거. 한번 대보기만 할게요. 그날에 또 그. 대표님 이 머리 같아. 괜찮지 않아? 괜찮다. 디즈니랜드에서 그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보다 더 오죠. 디즈니랜드 나 지금 가야 되겠어요. 얘를 어쩌지? 넣어볼까 한번? 안 해? 근데 머리숱이 존나 나와야지. 그니까. 얘 일단 먹고. 마음을 이거 내가 쓰면 진짜 웃겨. 아, 써봐봐. 이거 그 개그 콘서트 하나 나온다. 잠깐만 기다려봐. 하지마. 괜찮은데? 저 우는데요? 됐다. 됐어요? 어, 너무 오, 됐어. 됐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자, 딱 좋아. 오, 너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완성. 왕자님 멋있어. 랄리아바바. 이거 봐요. 공작새 이거. 그 영화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지금 메이크업이 완전 홀리 진짜 클래스 짠. 와, 완전 인정 진짜. 이번에 정말 실사 성공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푸딩이. 와, 역대급 아니야? 반나트? 반나트? 짠! 푸딩! 푸딩! 누나 봐! 푸딩아 이거 봐! 이 한 컷을 오. 위해 8만원짜리 코스튬 옷을. 제가 해볼게요. 네? 아, 맞아. 홀리다. 최근 했던 코스튬 중에 가장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네. 아니, 이게 정말 화장이 중요하구나. 와. 자스민 메이크업이 현명으로도 홀리가 이었습니다. 자스민 필요하면 연락 주시죠. 연락 주세요, 자스민. 홀리 또. 저도 기가 막힌 거 많은 거 같아요. 코스튬을 여러분 또 디즈니 계열이라면서요? 네. 옆집. 옆집 또 코스튬 구경하러 네. 바로 또 이어서 가시면 되겠군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그지미 아부. 짠. 어때요? 와, 짱이다. 깜짝 놀랐다. 나 여기 잡는 걸 찍고 싶어.